안녕하세요, 여러분. 마리맘입니다. 오늘 왜 제가 이렇게 목소리가 가라앉았을까요? 그 이틀을 못 넘기고 이렇게 무너져 버렸습니다. 속상해요, 속상해. 홍둥이고 몇 개월을 키운 건데. 젠틀아잼 얼마나 예쁘고 여기서 너무너무 예쁘게 컸는데 이거는 메비우스 금인데 나는 아르제예요 아르제 아르제 진짜 미치겠어요 에보니 이렇게 미친 봉한끼 있던 이런 가만 있어봐 이름이 어디로 갔니? 그 마디바 다 물렀네요. 만지면 물이 뚝뚝뚝뚝 떨어지고 있어요. 여기만 그러게요. 또 있어요. 여기는 두 번째 선반 거리인데요. 아우, 마리아, 앙투야, 이리 와. 이렇게 아직 여기는 위에 신문지를 못 벗겼어요. 여기 덴트라잼 여기가 완전 이것도 무분화인데 완전 꽁꽁 얼어갖고 이렇게 물러버려서 아이 참 에보니 너왜 그렇게 왜 보니 아저 안에 있는 애들은 어떻게 볼 수가 없어요 근데 아 앞에 철아들 마탱이가 간거 확실합니다 그렇지만 어떻겠어요? 다제 탓입니다. 요렇게 해놓고, 솜도 넣어놓고, 이불도 넣어놓고 했는데, 그래도 이게 제일 먼저 나간 애들이라서 조금 덜 얼은 것 같아요. 얘네들은 잘 놔두면 돌아올 수 있을 것도 같고, 그래서 버텨보고 기다려보려고요. 근데 저 뒤에 핑크 프리티나, 여기 덴트라잼은 완전히 물러졌네요. 저 뒤에 핑크 프리티가 있었는데, 핑크색은 오간 데 없고, 그냥, 물색으로 다 빠져 있어요. 아유, 진짜. 어떡해요. 속상하지만. 그래도 또 다른 데로 가볼게요. 올해는 안 녹이겠다고, 안 녹이는 게 아니고 안 흘리겠다고, 그렇게 다짐하고 또 다짐하였건만, 밖으로 내놓고 엄청 갑자기 영하로 떨어진다 해서 한 이틀을, 막 이불도 덮고, 담요도 덮고 다 했는데, 정말 이 지역 바람은 대단한가 봅니다. 세상에, 그렇게 예쁘게 키웠던, 이거 있잖아요. 레드잼 골드. 물이, 아우, 만지기도 무서워요. 이렇게. 그냥 갑자기 손가락 다치는 바람에 이걸 다시 철거하기가 너무 버겁고 해서리. 그냥 놔둔 게 문제가 된것 같아요. 완전히 그냥 말갛게 다 얼어서 그래도 이제는 울진 않아요. 내 실수니까요. 아이고 오늘은 해가 뚝 떴어요. 근데 다른 지역은 오후쯤 비가 온다는데 이쪽은 또 눈이 내린다네요. 그렇다고 이제 이걸 뭐 들여놓으면 더 망가질 것 같고 지금 햇볕은 굉장히 따뜻하고 좋네요. 이제 다육생활을 정리해야 될까요? 나 진짜 미쳐버리겠어요. 여기만 그런 게 아니라 거리대 3개를 내놨기 때문에 그냥 어느 정도인지 양을 아시겠죠? 한 거리대에 요만큼씩 요렇게 쌓여 있어요. 집시는 다행히 제가 굉장히 굳혀진 애를 요쪽에 내놔서 그랬는지 다행히 멀쩡히 있고요. 멀쩡한지 아닌지는 제가 만져봐야 될것 같아요. 안 멀쩡하네요. 손이 저 멀리까지 안 가서 제가 아유 어떡해요 할수 없죠 뭐 있는 아이들 잘 키우고 또 보낼 아이들 잘 보내면 되겠죠. 아유 다육맘 실수로 뭐 이렇게 됐으니 어떡하겠습니까. 그래야 또 사는 것도 있겠죠. 근데 아깝습니다. 많이 굳혀진 아이들이라고 생각하고 밖으로 내놓은 거거든요. 진짜 잘 굳혀진 애들이라서 내놓은 거예요. 뭐,
그렇게 쉽게 냉해를 잊겠나 하고 담요도 덮고 했는데도 잊고 말았습니다. 이 매직잼 골드는 매직잼 이 골드는 1년이 넘었어요. 그래갖고 엄청 색도 예쁘게 들고 자랑도 많이 했는데 이렇게 얼었어요. 여러분 아직도 끝난 게 아닌가 봅니다. 아주 그냥 날씨가 오락가락해서 너무 그런 이렇게 이런 일들이 계속 생기는 것 같아요. 믿고 내놨다가 얼고 그런다고 그냥 안 하면 둘 수도 없고 햇볕 좋은 날은 내놓고 싶은데 내놨다가 저처럼 요런 꼴을 당하니까 여러분들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. 넣었다 뺐다 하기에는 이제는 힘이 딸려요. 머니 메이크 크림 저 안에 있는 거 너무너무 예쁘게 물들은 아이. 아유, 진짜. 이제 완전 봄이 올 때까지는 다육이 이제 드리는 거 이제 좀 조심해야 될것 같아요. 완전 봄이 와서 냉해 안 입을 때 죽었던 애들. 만족하기 위해서 조금이 하나씩 넣고 이제는 진짜 제가 정말 좀 쉬어봐야 되겠습니다. 컨디션도 나쁜데 자꾸 요 얘네들 때문에 제가 그냥 정신이 없네요. 여러분 오늘도 좋은 날 되시고요. 저 같은 일 끝까지 범하지 않게 마지막까지 파이팅 하십시오. 감사드립니다.